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누나는? 되게 떨렸어. 제가 들 수밖에 없는 게임인 것 같아요. 어땠어, 솔직히? 떨렸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오재영입니다. 저는 25살 신지연입니다. 아, 25살? 네. 나이가 있으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무슨 일 하고 계세요? 필라테스 강사. 오, 진짜요? 어쩐지 몸매가.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연영과 입시생이에요. 아.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저는 재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재영이. 불러도 되죠? 아, 불러줘요, 재영이라고. 네, 재영. 재영. 재영이. 되게 청순하다? 순하다? 너무 잘생기셔서 약간 부담스러운? 1라운드 미션. 상대의 땡땡을 맞추세요. 맞추면 10코인 획득. 땡땡이 뭐지? 저부터 할게요. 네. MBTI. 제 MBTI 뭘 것 같아요? 누나 CUTE? 큐트? 너무 큐트하셔서 아닌가? 프레일인가? 네? 제가 그런 거 진짜 안 좋아해가지고 만약 그 얼굴이 아니었다면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네, 자주 하죠. 친구들이랑 할 때도 PTSD 이러면서 MBTI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진짜로는 I는 맞죠, 일단? 네. ISFP. 맞아요. 맞아요? 네. 평소에 좋아하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배려 있고 공감 잘해주는. 티를 싫어하는구나. 네, 안 좋아해요. 저도 약간. 아, 진짜요? 알파요. 저도 티는 너무 현실적으로. 맞아요. 팩트만 꽂다 보니까. 그럼 저랑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잘해줄 것 같아요. 너무 약간 이거. 저 잘해줘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잘하고 되게 좀 사람 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해볼게요. 네. 닮았다고 들어본 연예인. 뭔가 송강? 약간 닮았어요. 송강이요? 아니에요? 맞아요. 답 맞아요? 맞아요. 어, 진짜요? 너무 쉽게 맞췄는데? 본 거 아니죠? 어, 진짜 딱 보자마자. 아, 진짜요? 느낌이 송강밖에 안 떠올랐어요. 아, 어때요? 송강? 송강 완전 멋있잖아요. 송강이니까, 송강은.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 넓은 골반? 아니요. 엘븐 허리. 허리니까 맞아요. 너무 쉽다. 복근이거든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자신 없죠? 아니요. 아, 자신 있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누나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나요? 피지컬이 좋은. 슬림 탄탄. 아, 네, 맞아요. 아, 저도 이게 까보면 이제 딱 복근 딱 있고 장근육입니다. 운동하세요? 요즘에 헬스 한지 한 3주 된 것 같은데 맨몸 운동을 항상 해가지고 장근육은 자신 있어요. 모르니까 그냥 말하는 거 아니죠? 어떡하지? 아니, 증명시켜드려도 돼요, 이거? 증명이요? 있다니까요, 저? 완전, 어, 있네요? 그죠? 네, 있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진짜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DM 주세요. 이제 제가 해볼게요. 연애 횟수. 힌트를 드릴게요. 적어요. 5번. 아니에요. 아래에요? 네, 더 아래. 3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9번이에요? 아니에요. 4번? 아니에요. 그럼 한 번? 한 번, 한 번. 충격이다. 거짓말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고등학교 때 연애를. 아, 저 20살 때. 많이 해봤을 줄 알았어요. 아, 왜요? 저 안. 뭔가 좀 잘생겨서? 이제 제가 할게요. 나에 대한 첫인상 점수 10점 만점. 생각했어요? 네. 했어요? 네. 바꾸는 거 없어요? 네. 아니, 만점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진짜로. 아, 도박을 해보겠습니다. 10점. 아니에요. 라스트, 9점. 아니요. 8점입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바이바이. 제 첫인상 점수는 누나도 뭐 누나도 8점. 누나 8점. 뒷끝 아니. 아, 아니. 저는 7점입니다. 2라운드로 가볼까요? 의상을 바꿔 입고 상대에게 땡땡이라는 말을 들으세요. Go. 되게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야, 하복이라 근데 이게 그렇죠. 하복. 말 아시는? 네. 알죠. 아, 죄송해요. 저도 하고 있었어요. 아, 죄송해요. 옛날에 이거. 뭐 일단 미션이 뭔지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어때요? 딱히 뭐 입었는데. 저 어때요, 저? 괜찮잖아요. 어때요? 잘 어울려요. 말고 어때요? 어때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것들을 쭉 제 행동들을. 모델 같다? 교복 모델 같다? 그쵸? 제가 좀 교복 모델 같죠? 저 학교 다닐 때 어땠을 것 같아요? 학교 다녔을 때요? 네.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아. 진짜요? 아닌데 공부 열심히 안 했어. 아 그래요?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번호를 물어보고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다. 인기 많았을 것 같아? 예뻐서. 너는 어떤 학생이었어? 나는 일단 똑같이 뭐 까불까불하고 그런 애긴 한데 약간 중학교 때 쉬는 시간이 화장실에 불려가서 맨날 맞았어. 아 진짜? 왜? 활발한 성격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 끝나고 맨날 봉구수 맛보고 하나 사주면서 그러면 난 또 순진해서 또 헤헤거리면서 그냥 있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 진짜 나쁘다. 그냥. 걔는 꼭 망해야 돼. 기도해줘. 아 기도 망하라고? 아, 누나의 기도면 아마 걔한테도 좀 타격은 있을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은 알아서 망할 거야. 인성이 안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 일 당했다고 해서 좀 놀랬고. 그래도 지금은 아마 제가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네. 내 미션은 교복 모델이었어. 얘기했네. 나는 인기 많았을 것 같아. 근데 나 진짜 교복 모델 같아서 그렇게 해준 거야? 아니면 막 이렇게 막 난리를 그냥 피워가지고 그냥 얘기한 거야? 사실 딱 교복 입고 왔을 때 되게 잘 어울리고 멋있다고 생각했어. 아 그래? 근데 너무 영혼이 없는데? 아니야. 어? 아니야. 맞지 그거? 아니야. 알겠어. 지금 몇 코인씩 모은 거지? 나는 50. 나는 30. 분발 좀 해야겠다. 분발할게. 옷 갈아입었네요. 셔츠 어때요? 둘 다 잘 어울려요. 최고 진짜. 올라가지 마 너. 상대방을 꼭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내가 먼저 안아줘도 돼? 그래. 키를 낮춰줄까? 응. 알겠어. 아, 이건 진짜 제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막 여성분이랑 스킨십을 많이 해본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딱 정말 완벽하신 분이랑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떨렸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느니까 진짜 약간 좀 더 남자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행복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거 아까. 어땠어, 솔직히? 누나는? 막상 이렇게 안으니까 되게 떨렸어. 떨렸어? 너무 떨려서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랬어 마음속에서 막. 마지막으로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되게 같이 있을 때 분위기가 나는 너무 좋았어서 좀 친해지고 싶고 알고 싶고 그래. 누나는 어땠어? 나도 어색할 줄 알았는데 재밌었고 어색은 아직도 하는 것 같아. 재밌었어. 알겠어. 선택할게.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저 선택할 것 같기도 하면서 약간 돈 선택할 것 같기도 하고. 선택할 때 연하라서 약간 이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하하 하하 웃겨? 아니 재밌었어. 화이팅. 갈게. 아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막상 만나도 계속 동생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돈을 선택하게 됐어요. 분위기 잘 풀어줘서 고마웠어. 안녕.